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리얼 리뷰 시간에는 제품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집중해서 파손될 부분이 있는지 미리 찾아보고 그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컴백 기어 레플리카 브랜드인 빅풋에서 제공해 주신 벨트셋과 플레이트 캐리어입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 빅풋에서 판매 중인 제품 중에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적당한 금액대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 제품은 슈팅 매치나 에어소프트 게임 둘 다 사용 가능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우선 벨트셋을 살펴보면 슬리브 형태의 몰리 벨트 바깥으로 2인치 벨트를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에스텍사의 카이위 레플리카 매거진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mm 2개, 5.56 형태의 파우치 1개, 메딕 파우치, 덤프 파우치, 이렇게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홀스터 벨트 루프는 미포함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벨트 양옆으로 장갑이나 다른 악세사리를 걸 수 있게 카라비너도 달려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세트로도 구매 가능하지만 개별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품은 하단의 URL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네, 다음 보실 플레이트 캐리어는 앞쪽에 있는 매거진 파우치는 탄성이 있는 밴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밴드의 장력이 좋아서 뛰다가 매거진이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거진 파우치는 프론트 패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벨크로가 있는 다른 플레이트 캐리어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 쪽에는 퍼스트 스피어 타입의 신속 해제 튜브가 장착되어 있으며 손잡이를 잡고 조금 틀어 올리면 해제가 됩니다. 네, 이 부분도 게임 중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깨 부위는 벨크로로 사이즈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어깨 패드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벨트는 M 사이즈로 위로는 3칸, 옆으로는 16칸의 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취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듈러 라이트웨이트 로드 캐리 이퀴먼트의 약자로 미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파우치를 결속하고 확장하는 시스템인데요. 결속 방식은 몰리 웨빙에 격자로 각 장비들을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튼튼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모듈로 변경할 수 있어서 1997년에 개발되어서 미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빅풋 벨트에 몰리는 레이저 커팅으로 좀 더 경량화된 버전입니다. 매거진 파우치는 에스텍사의 키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카이덱스 인서트가 들어가 있어서 매거진을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오리지널과 비교했을 때 색상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소재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오리지널과 비교했을 때 약간 광택이 돕니다. 뒤쪽에 몰리 연결 클립이 포함되어 있는 건 좋은 것 같네요. 핸드건 매거진 파우치의 텐션은 오리지널에 비해서 다소 약한 느낌이고 라이플 매거진 파우치의 텐션은 오리지널만큼은 아니지만 꽤 잘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덤프 파우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으며 벨크로로 탈착 가능합니다. 덤프 파우치는 최대 6개까지 매거진이 들어가고 위쪽은 뜰 때 쉽게 빠지지 않게 짧게 재봉을 해두었습니다. 다목적 파우치는 안쪽에 고무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트라우마킷을 신속하게 뺄 수 있게 되어 있고 안쪽에 또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다른 물품들을 정리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우치는 벨트 루프 형식으로 고정할 수 있고 1.75인치와 3인치 벨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 캐리어는 하단부에 사피를 넣을 수 있는 벨크로로 탈부착이 되는 입구가 있습니다. 사피는 Small Arms Protective Insert의 약자로 방탄 플레이트를 뜻합니다. 많은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플레이트 캐리어에 플라스틱 더미 사피를 사용을 하시거나 직접 제작하기도 하시는데요. 뒷부분에서 몇 가지 제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의 커머밴드 길이 조절은 플레이트 캐리어 뒷부분에 밴드를 빼서 번지 코드로 되어 있는 줄을 당기거나 늘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레이트 캐리어를 착용하실 때는 헐렁하게 착용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사이즈에 맞게 착용하시는 것이 뛸 때 피로도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번지 코드처럼 늘어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파라코드를 사용해서 착용하셔도 될 것 같네요. 커머밴드 부분에도 별도로 매거진이나 무전기, 스니커즈, 다이덴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라이프 매거진은 앞쪽에 3개, 옆쪽으로 각 3개씩 총 9개를 캐리할 수 있습니다. 어깨 패드 옆에는 무전기선을 정리하거나 하이드레이션 호스를 고정할 수 있는 벨크로가 달려 있습니다. 뒷판에도 역시 올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목 뒤쪽으로 이송할 수 있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등판 안쪽에는 쿠션이 들어있고 앞쪽 안쪽에는 후리스 소재 같은 원단이 덧붙어 있는데 이건 여름에 좀 더울 것 같습니다. 앞에 프론트 패널은 다른 플레이트 캐리어에 장착할 수도 있고 다른 제품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더미 사피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미 사피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셔도 되지만 체형에 맞지 않을 경우 활동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먼저 제작을 한 사피는 오늘은 특별히 핑크로 준비를 했습니다. 10mm 두께 두 장을 붙여서 제작을 할 건데요. 20mm 두께짜리 한 장은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mm 두께의 엠바폼을 플레이트 캐리어에 맞게 재단을 하시고 몸의 굴곡에 맞게 휘어줍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접착제를 이용해서 두 장을 접착을 하시고 잘 붙지 않은 부분은 순간 접착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단하신 엠바폼은 어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대각선 위치를 맞춰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미 사피는 플레이트 캐리어마다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플레이트 캐리어에 맞게 사이즈를 맞춰서 재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팅을 하면서 매거진 파우치를 사용해 봤는데요. 이 매거진 파우치는 매거진을 꽂을 때 세게 누르면 비비립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지만 이게 싫으신 분들은 3D 프린터로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안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비비립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링 파일은 정보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매거진 파우치는 사용하는 매거진 종류에 따라서 고정력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글록은 괜찮지만 MMP나 하이카파류의 매거진이 세게 잡아주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우선 벨트 면적이 넓기 때문에 허리에 확실히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홀스터 벨트 루프는 허벅지 고정 밴드를 같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벨트 루프가 길수록 홀스터를 드로우 할 때 홀스터가 옆으로 같이 들려버리는 현상이 있어서 허벅지 밴드를 같이 사용해주시면 조금 더 단단한 고정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이 홀스터 벨트 루프를 제외한 제품의 구성이 $155.99입니다. 처음 벨트 셋업을 맞추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빅푸사의 플레이트 캐리어와 벨트 셋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들은 블랙, 레인저 그린, 멀티캠 세 가지 색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게임 로드아웃을 세팅하는 분들에게 편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매거진 파우치는 핸드건의 종류에 따라서 고정력이 좀 약한 제품도 있으니 이 점은 구입할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좀 더 다양한 벨트를 한꺼번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컨텐츠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에어식스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당 떨어져. 그래요?